자식과 차이가 너무 이제 많이 나니까 이 쿼터에는 이제 벤치에서 이제 지키는 모습이 됐는데, 예, 좀 더 동국대학이, 예, 대학 리그 상위를 지금 차지하는 것만큼 힘을 좀 더 내야 돼요. 예. 예, 백인선 선수의 휴수로 이 쿼터가 시작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권을 지켜내는 모비스입니다. 아,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스 과정에서 파울. 자, 김종근 선수와 박구영 선수가 교체 투입된 울산 모비스입니다. 박스 과정에서 동국대학교 김광철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송창용, 백인선에게 안쪽에 함준이 있습니다. 크로스코트 패스, 반대편 빠르게 패스를 전개하는 울산 모비스. 김종근 불파 위에 패스 아웃, 그러나 아군이 없습니다. 라인을 벗어나면서 공격권이 동국대로 넘어갑니다. 네, 신체기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좀 더 파울이 많이 나오더라도, 네,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수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국대학교가. 네.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로와 아마 최강전, 역시 아마는 더욱더 그 대학생은 패기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예, 그렇죠, 말씀하실 텐데요. 이 쿼터는 어떨지. 이대현이 골 밑을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함준의 수비를 이겨냈습니다. 스프린스와 이대현 선수의 득점이 좀 더 폭발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골 밑 함준, 아,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골 밑 공격에 성공하는 함준의 득점 34-16입니다. 물론 모비스 이 프로농구가 굉장히 모비스 선수들이, 예, 예, 뭐 잘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예, 그러기 위해서 수비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아마추어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대현 백인선의 마크를 피해서 골밑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볼을 살려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선수가, 네, 볼을 따냈습니다. 같은 슛은 어떻게 보면 이지샷인데, 예, 네, 김광철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틈, 이번에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동국대학교가 자랑하는 쌍포 이대현 선수는 득점이 있지만 서민 선수는 아직 터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김종근이, 네, 요리조리 피해서 레이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득점을 쉽게 이제 허용하는 그런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그만큼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 전반전이에요. 지금 이 쿼터인데 파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네, 이런 것이, 네, 팬들이나 이 바라는 거죠 전부. 네. 지금 1학년의 변준형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네,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돌파였고요. 36-16, 20점 차. 동국대학교가 더 이상 스코어가 벌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프로 형들한테 오늘 한 수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배우는 자세로 임하다 보면 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그만큼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유투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예, 선수들이 스쿼처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초대성 감독이 김승준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36-17, 하프코트 러머는 모비스 박구영. 득점에 가담한 선수들이 모비스는 7명, 동국대는 3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번호 쪽에서 김종근 스크린 반대쪽 다시 직접 돌파 시도, 이번에는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골밑 2점. 지금은 뭐 수비를 못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또 저런 행운도 잘 되는 팀에 계속해서 지금 따라주고 있다는 거죠. 네. 박주영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패스업 변준형. 스크린 플레이. 골밑 2점 들어갑니다. 서민수의 올해 여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지금 득점이 하나 나왔어요. 예. 저런 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진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은, 예, 앞으로 좋은 또 결과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죠. 그렇죠. 교체 투입된 김승준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고요. 서민수가 골밑 공략에 성공이 됐습니다. 네 번의 첫 시도만큼, 네, 첫 득점에 성공했던 이번에 35번의 서민 선수였습니다. 서민 선수는 대학리그에서는 15득점 정도를 해주고 있는, 네, 득점원이고요. 패스아웃, 스틸 시도 실패, 송창용이 살려냈고 2초 남은 상황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주 지금의 샤클락에 대한 정확히 읽고 지금 투사를 했네요. 네. 스틸 과정 그러나 막아냈던 동국대고요. 이대현 백인선을 밀고 들어갔고 골 밑 라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1쿼터에 비해서는 지금 국대 학생들이 과감한 공격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조짐은 있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 좀 더 쳐져서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집 바깥에서부터 집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혜 수비의 움직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첫 번째 차이트를 성공하는 이대현 38대 20. 오늘 경기도 김영희 총재가 함께 그렇죠. 자리해주고 있는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박렬 대한농구협회 회장 네. 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프로 아마추어 강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두 수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서 게임 예. 관전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이런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장점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또 대학 선수들은 더욱더 이 농구 팬분들께 인상 깊은 활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겠고요. 네,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 예.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또 프로 팀들한테 눈도장을 또 받아낼 수 있는 것. 좋은 움직임. 마무리 짓는 송창용입니다. 자, 저렇게 한 번에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네. 결국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40대 20, 다시 20점 차. 말씀하신 대로 이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생긴 이 쿼터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팀 어시스트 10개 모비스고요. 이번에 이대현 더블 클러치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죠. 2대1 콤비네이션 이 변준영 선수와의 이 네. 호흡은 잘 맞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대현 9득점째 파울 송창용을 마크하던 변준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 밀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지금 수비가 쳐져서 정상적인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네, 모비스가 좀 쉽게 득점에 자꾸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 김종근의 돌파 실패 공격권이 동국대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속공 시도 현준영 돌파 과정에 파울 송창용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필요한 대목인데요. 자, 역시 김영기 총재와 함께 MBC 스포츠플러스의 예, 그렇죠. 기사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번 예. 대회입니다. 2015 KCC 프로 아마 최강전 시 결승전까지도 함께 MBC 스포츠플러스와 축제를 즐기실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변준형 40대 22 18점 차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로 추격이 좀 불씨를 더 키울 필요성이 있는 동국대인데요. 자유투마저 지금 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답답은 하겠어요. 이번에는 송창용의 사업자를 빗나가면서 공격권이 다시 동국대로 넘어왔습니다. 마스 패스 변준영 좋은 패스업을 보여줍니다. 이대현에게 두 점 깨끗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바로 동국대의 특화된 플레이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주 프로팀 선수 못지않은 그런 아주 백패스가 하나 멋지게 지금 작품이 하나 또 연출이 됐어요. 네. 이대현 11득점째 변준영 선수가 두 개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우러바운드 공격권은 모비스입니다. 변준영 선수가 1학년에 불과한 선수인데요. 지금 프로 이 선배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지금은 참 어떻게 보면 멋지게 네, 하나 지금 성공을 하고 말았어요. 네. 김수찬이 다시 투입된 모비스입니다. 김수찬 함지훈에게 줄고 찼습니다. 안쪽으로 많은 움직임 이번에 모비스 박구영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공격권이 동국대로 넘어왔는데요. 참 모비스의 이 12명 선수를 풀로 가동하면서 뛰는 농구를 하겠다 밝혔던 유재학 감독 네, 지금은 그런 스쿼트, 모습이 보이고 네, 그렇죠. 있는데요. 네, 스쿼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은 그걸 지금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또 이 틈을 한번 동국대학원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자, 김정호선 네. 날카로운 패스 골밑 공략 성공해냈습니다. 홍성민 교체 투입
맞자마자 두 점을 올려놓고 있는 홍성민 선수입니다. 조금씩 승발이 이제 동국대학교에도 맞아가는 건데 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스쿼트를 좁히기 위해서 수비가 필요하죠. 40대 26, 20점 차에서 격차를 14점 차로 좁혀낸 동국대인데요. 이번 수비는 어떨지 거딘 플레이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튼 플레이가 아주 패스도 좋았고 했지만 슛이 조금 강한 눈을 보였는데 자 이게 외곽이 필요한 예. 시점이에요. 주저주저하다 쏘지 않았고요. 골밑 공략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변전적인 플레이였습니다. 득점을 얻어내는 효과적인 공격을 했지만 저런 오픈 찬스에서는 과감 없이 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이제 아쉬움은 남긴 거예요. 자, 그 과감함이 성공으로 연결됐다면 더욱더 추격 온도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석점짜리 하나가 터지게 되면 결국 동국대학교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궈질 수 있는 건데 예. 네,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자, 울산 모비스의 유작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 이 시선은 심판진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무언가 불만이 좀 있는 듯한 모습의 유작 감독인데요. 지금 이제 파울에 대한 예. 것을 아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2쿼터 스코어만 보자면 12-8 오히려 동국대가 넉점을 더욱더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비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벤치 멤버가 드롭을 해가지고 예. 네, 다소의 이제 숨통이 이제 터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변준영의 이 돌파 과정인데요. 이 파울 선언 이후에 유작 감독의 심기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손만 들고 네. 있었는데 왜 파울이냐 하는 얘기죠. 아. 송창용의 파울이 지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있다 보면 이제 저런 득점도 어떻게 볼 때는 이제 줄 때 속상해요. 지금 네. 게임은 조금 원사이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예, 벤치에서는 좀 더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자, 홍정수가 바로 백코트에 20이야. 알았어. 자, 서대성 동국대학교 감독. 혹시나 현재의 이 점차를 더욱더 좁히기 위한 작전 실시를 하다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자이트를 넣고 난 이후에 풀코트에 어떤 압박이 되지 않냐 보는데 네? 조금 더 이 체력적인 면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예.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지더라도 아무도 그거를 탓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기술은 물론 지금 프로팀이 모비스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좀 더 이제 그런 전투적인 면에서는 다소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샷트는 성공. 40대 27. 두 번째 시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아빠가 하지 않네요. 예. 또 쳐지네요. 그래서 조금 더 뭐냐 하면은 저거를 코트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상대방 지명서부터 조금 더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텐데. 박구영 네. 네. 스크린 받고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두 점을 어렵게 마련한 동국대 하지만 석점을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죠. 네, 박구영 선수도 또 슛감을 이제 또 찾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성공이. 네, 바로 골을 잡고 있는 김성균 선수가 대학리그에서는 경기당 두 개씩의 석점 슛을 넣고 있는 석점 슈터인데요. 딜 성공 박구영 속도를 높입니다. 앞쪽에 블락샷! 변준형입니다. 대학교 1학년은 변준형 선수의 블락샷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주는 석점 슈터 김성균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골이 들어갔을 때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박구영 선수가 백코트를 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습 속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걸 아주 포기를 더 시야에 이제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적절한 좁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응수시도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3대 30의 12점 차로 따라붙은 동국대 또 한 번 피어롤입니다. 변준영 이번에 타워나버 의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수비자를 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슛으로 올라가도 괜찮은 건데 이 턴오버가 곧바로 두 점을 내주는 결과로 연결됐습니다. 네, 뜨겁게 달궈야 될 판은 다시 연락점으로 벌어지고 나갔네요. 예. 볼미 공략 이번에 한준이 걷어냈습니다. 볼다툼 박구영이 잡아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고요. 네, 저런 실책 하나가 결국 이 동국대학교의 그 추격의 오름세를 다시 한번 불꽃을 이 밑으로 깔아앉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레이업 성공, 부드러운 동작을 보여주는 천대현의 득점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스코어가 말해지듯이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고 말았는데. 네. 47대 31. 다시 골밑 공략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정호상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단신이지만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예. 빼주는 척 하면서 바로 슈팅으로 올라가니까 모비스 수비도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죠. 전준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1학년에 가드진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수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그렇죠. 골을 네. 내줄 때는 너무 지금 단편적으로 쉽게 내주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상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저 가공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이. 네. 마우스패스 들어가는 과정의 파울입니다. 자, 1학년의 가드진 변준형, 정호상이 지금 모비스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변준형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 앞선 변준형의 박규영 선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설마 예. 내가 이 뭐 이글 브락시샷을 당하겠느냐. 예. 근데 진짜 결과는 당하고 말았네. 그 이후에 석점까지 연결하면서 흐름을 가져갈 뻔했던 동국대인데요. 자, 지금도 턴오버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석점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함지훈. 이제 이 쿼터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레이업 성공. 뭐. 김수찬의 두 점. 51대 33. 석점 성공했던 김승준 패스 내줬지만 턴오버입니다. 네, 들어가서 수비가 몰리니까 패스 아웃을 하는데 결국은 네, 지금 스쿼트가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 자체가 실책 두 개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20점까지.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돌파를 하다가 지금 저 패스미스가 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현실이 되는가를 오늘 이제 경험을 아주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역시나 아직 대학생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승부 한번 이 프로 아마 최강전을 통해서 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실책 하나가 한 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저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연속해서 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앞선 실책으로 또 한 번에 함준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53대 33 어느새 다시 격차는 2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변준형 인바드 패스 어렵게 정우성 살려내는 과정. 그러나 김수찬 네,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심 파울. 예. 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비스의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규리그에 나왔다면 유재학 감독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그런 표정이 잠시 비춰졌습니다. 근데 뭐 심판들도 지금은 예. 이제 왜냐하면 스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타치아웃이 될 수도 있을 뻔한 거였었거든요. 네.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정우상 선수 현재 2득점 3개 리바운드 180cm에 70kg 동국대학교 1학년의 정우성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빗나갔습니다. 예. 자유투 성공률도 모비스에서 떨어지고 있는 오늘 1, 2쿼터의 동국대고요. 이제 샷클럭 게임클럭 차이는 없습니다. 10초 남은 2쿼터 김수찬 턴오버. 이번에 동국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대1 상황 직접 레이업 이번엔 서력해냈습니다. 전준범의 블록샷. 골밑을 직결했던 전준범의 블록샷으로 53대 33, 20점 차의 리드차를 유지하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조금 추격의 불씨를 살릴 뻔했는데 실책 두 개가 동국대학은 발목을 잡았고